안녕하세요, 양반장입니다. 오늘은 자 여기 현장에서 자, 이 집이 이제 오늘 작업할 곳인데요. 이 호주 정부에서 이제 그 임대해주는 그런 집입니다. 뭐 보시다시피 많이 낡았죠. 이게 이제 정부에서 좀 싸게 임대해주는 뭐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보세요, 이거 한번. 아, 관리가 잘 안 돼요. 저희야 돈 받고 수리하는 입장이니까 뭐 정부 쪽 이런 일이 워낙 또 페이가 괜찮거든요. 오래된 집이네. 네,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침에 작업할 그 집에 이제 사이즈를 한번 싹 스캔해 봅니다. 여기가 이제 화장실 천장인데 뭐 뻥 뚫려 있죠? 단열이라고 1도 없네. 한국에선 상상도 못하는 거 같아요. 그냥 이 천장 석고보드만 딱 뜯으면 그냥 귀여워요. 여긴 다이래. 원래 있던 석고보드를 지금 뗀 상황인데 뭐 보시다시피 단열재가 없죠. 호주에서도 옛날 집들이 단열이 조금 이런 식으로 허접한 경우가 있어요. 네,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보시면 나무가 이게 자라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한 그 나무인데 이게 와 비싸가지고 요즘에는 이걸 구조재로 쓸 생각도 못하는데 야 예전엔 다 이렇게 했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수리, 집수리 같은 쪽 일은 직접 와봐야 어떤 게 필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직접 확인하고 또 이제 자재를 사러 버닝스에 갑니다. 오, 아 뒤에 시트 자체가 없네 아예? 뺐어요. 오케이. 아예 제대로 일체구나. 참 여기 이렇게 털이 많으신 이분은 사이라는 형님이십니다. 멋있어요. 사이 형님 차를 못 탔는데. 아 매뉴얼이구나. 요새 보기도 힘든 매뉴얼. 아 상남자의 차네 이게. 어우, 버닝스 오랜만이다. Hey, how you going? 이 버닝스가 이제 대형 자재백화점 뭐 그런 건데 동네마다 다 있어요, 하나씩은. 야, 이렇게 싹 한국도 이렇게 한목에 좀 모아놓고 팔면 좋을 텐데.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에 이런 버닝스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. 이게 한 번에 딱 원스톱 쇼핑이 되니까 너무 편했는데 아, 이거 한국에다 갖다 하나 차릴까? 괜찮지 않을까요? 요거 석고보드인데 이제 2400짜리 요거 두 장 정도 사가지고 아까 이제 뻥 뚫려있던 그 천장을 막을 거예요. 뭐 석고보드뿐만 아니라 뭐 집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은 웬만하면 여기 다 있습니다. 그래서 호주에서 일하면은 진짜 자주 가게 되는 뭐 그런 곳인데 이제 아까 그 현장의 문짝들도 저희가 바꿔줘야 돼가지고 필요한 개수대로 이제 사서. 어 지금 뭐? 어. 아 현관문이라 가지고 좀 무겁네요. 아 버닝스 가지고 한번 가고 싶다. 아, 지사 내가 지사. 아 진짜. 한국 지사. 돈만 많으면 이거 한국에 다 하나 차리면 잘 안 될 거 아닌데? 잘 될 것 같은데. 그죠. 어. 요즘 같은. 잘 되지 않을까? 아유 뭐 사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차릴 엄두도 안 나고, 예 누가 돈 많으신 분이 하나 차렸으면 좋겠네. 다 있어 여기 들어. 여기 컵. 버닝스 오면. 정원도. 예 진짜 5만 가지가 다 있는데 커피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. 커피도 가격도 싸고 은근히 맛도 괜찮아서 네, 자주 사 먹습니다. 야, 버닝스 커피는 맛있다 생각보다. 새로 가게 하는 데보다 맛있어. 옆에서 일하는 척 깔짝깔짝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죠 저는. 카트에 담은 것들 직접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또 직접 차에다가 또 가져가 실어야 됩니다. 아 근데 계산하는 와중에 이 망치가 눈에 하나 들어오더라고요. 되게 싸게 싸. 두 개에 39불밖에 안 해요. 그러네요. 제가 이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? 올라오는데 커피 사들 렌즈 하나 해 먹었습니다. 저거 돌아와서 이제 또 뭐 일할 준비를 해야겠죠. 짐을 내리고 또 이제 작업할 준비를 합니다. 뭐 이 작업 내용은 바로 앞에 올렸던 거하고 비슷해요. 뭐 천정 그 마감 작업 해주고
또 이제 코어니스 잘라서 붙여주고 그다음 퍼티 작업 뭐 이런 게 이제 오늘 주 작업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뚫린 구멍을 막으려면은 석고보드를 이렇게 석고보드 본드를 이렇게 이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붙여주면 됩니다. 그리고 단열재는 나중에 이제 지붕 밑에 예, 기어 들어가서 넣어주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스크류를 박아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쓰는 디월트 오토피드건을 쓰지만 꽤 잘 돼요 이것도. 야, 근데 나무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스크류도 안 박혀요 잘. 이게 이제 들어가다가 나사가 자꾸 중간에 부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임팩트 드라이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부러졌어. 잘 부러지고. 이게 이제 디월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임팩트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쓰다가 써서 그런가 아까 처음에 끊었는데 오씨 뭐야 왜 이렇게 좋아. 좋아, 좋긴 좋아. 나도 이거 지금 처음 써보는데 힘도 좋고 그 배터리가 작은데 힘 센 거잖아. 파워스텝 이렇게 한번 써볼게. 야, 이 느낌이 다르네. 돌아가는 느낌이 다르잖아. 이렇게는 딜레이가 있어요. 살짝 있네. 천천히 해서 돌아가. 반응이 좀 이거는 하면 바로 돌아가거든. 좀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들죠. 공구 이야기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. 결론은 그래서 뭐 임팩트 드라이버는 취향에 맞는 걸로 사는 걸로. 자, 이제 그 다음은 사이즈에 맞게 미리 잘라놓은 여기 코니스들을 자기 자리에 갖다가 예쁘게 붙여주면 됩니다. 처음 이걸 때 진짜 멘붕. 아이고 형님 진짜 멘붕이었어 진짜. 여기서 막 다 묶고 막 정신 없고. 맞아. 나 거의 울 뻔했어 이거 하다가. 네, 이게 처음에 이걸 때 혼자서 했었거든 이게. 아 그래? 처음에 혼자 하면 진짜 힘들어. 잡고나서 그냥 하는데 그냥 뭐 하면 되지 뭐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되지. 네. 목수가 뭐 잘라주시면 되는 거. 아니 목수가 하고 뭐 이거 그냥 앵글로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거잖아.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하지. 아 이거 있어 돈 많이 받은 친구 나왔어. 하여간 입 터는 걸 다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이 얘기 저 얘기 수다 삼매경입니다. 그래야 또 뭐 시간도 잘 가고 그래요.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뭐 또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라 뭐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. 자, 일단은 근처에 쇼핑몰로 가서 뭐 직접 보고 결정하기로 합니다. 라면 먹을래요? 라면? 컵라면? 컵라면? 스시랑? 나는 뭐 나는 괜찮지. 스시랑? 스시랑 컵라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컵라면 있다고 근데? 우러스에? 아 종류별로 다 있어요. 야 이거 무슨 일이고? 콜스 가면은 더 많아. 우러스에 한국 컵라면이 있다고? 콜스에 한국 컵라면 한 네 종류 있어. 그러네요 형님. 신라면, 요구리. 우와 안성탕면도 봐라. 진라면, 김치라면, 안성탕면. 엄청 많아. 이거는 별로였어요. 니시신 거. 아 한국계 맛있다 한국계. 그럼 뭐 딱감 나왔네 이거네. 김치 뭐. 김치탕 김치라떼 우리의 점심입니다. 느낌 있어.